오늘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썰방에 대해서 이제 썰에 대해서 하나 풀자면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공무원을 무조건적으로 많이 뽑으면 안 되는 이유. 공무원이 마냥 많이 뽑는 게 좋다고 볼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 자신의 생각을, 그러니까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일단은 제가 이뭐 뉴스 기사나 최근에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무조건 제 말이 맞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얘기가 거북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제 얘기가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보시고 안 보시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일단은 주제에 대해서 일단 까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면 뭐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 이렇게 기사가 뜨잖아요. 기사가 많이 뜨잖아.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물론 여기에서 공무원 이제 나라에 녹을 드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나라에 녹을 드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사기업에 종사를 해가지고 내가 월급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 훨씬 많을 겁니다. 아주 마주 많을 거예요. 네. 아마 최근에 어떤 뭐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솔깃하신 분들 아마 기가 좀 솔깃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 나도 이번에 많이 뽑는데 이번에 기회를 생각하고 한번 직장 때려치우고 한번 공부해봐. 마음 잡고 몇년 동안 세상과 담을 쌓으면서 한번 심기일전 해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봐. 아마 뉴스 기사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많이 뽑는다고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분 이 어떤 기사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뽑는다고 해서 이걸 마냥 즐겁게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 말하기 이전에 이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잔인한 시험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무원이나 수원 분야에 뛰어들기 전에 이 공무원 시험이 가진 어떤 냉혹한 잔인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잘안 합니다. 난 무조건 붙을 거야. 내가 누군데? 당연히 붙어야지.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내가 행위나 떨어져 가지고 좌절을 한다거나 혹시나 안 됐을 경우에. 아, 내가 안 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백지 상태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죠? 네, 한 가지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뭐 공무원 수업 해봤지만, 절대 극소수가 붙고 절대 다수가 떨어진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에요. 뭐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게 합격 불합격 딱이두 글자로만 딱이두 단어로만 정의가 되는 게 공무원 시험입니다. 물론 합격을 하면 평생 직장과 안정적인 어떤 복지 그리고 연금 거기다 사회적인 안목까지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붙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간 낭비 플러스, 죄인 플러스, 사회 나고자 플러스, 부모님한테 불효자 플러스, 돈 낭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의 어떤 결과가 너무 극이에요, 극. 극단적이나 말이죠. 물론 이 공부를 시작할 땐 여러분들 누구나 다 붙겠다 이 생각을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극소수만 붙고 절대다수가 떨어진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란 말이죠. 물론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붙을 수 있다. 내가 머리가 좋다. 뭐다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해보면 알겠지만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불쳐줘야 이제 책을 펴면서 몇 문제 더 맞추려고 이렇게 눈물 키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사실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벼슬이라고 생각 안 돼요, 사실. 대단한 벼슬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워낙에 요즘에 사기가 힘들고 밥벌이도 안 되고 뭐 어떤 기업이 들어가도 내가 얼마나 내가 버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지수다 보니까 고문에 몰리는 것 같아요. 뭐그 점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좀 안타까워요. 뭐냐 하면, 그러면 막 보통 한 30대 1이잖아요. 그러면 30대 1을 하더라도 100명 중에 3명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 97명이 나오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97명이 돈은 돈대로 까 있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 붙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30대 1이라 칩시다. 더 높은 시험도 있거든. 200대, 500대 1도 있어요. 그냥 평균을 잡을 때한 30대 정도 봤을 때 3명이 붙고 나머지 91명이 97명이 고배를 마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시험이야. 맞죠? 3명만 웃고 나머지 97명은 피눈물 흘린단 말이죠, 사실. 지금 뉴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한해 만 명을 거의 뽑는다고 봤을 때, 응시자가 21만 명이었어요. 21만 명. 21대 1이었죠? 이 정도면, 어? 아까 부모님 30대 1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럼 만 명이 시험 볼때 20만 명은 떨어진잖아요. 그 20만 명은 그냥 돈 낭비, 인생 낭비, 시간 낭비 다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극과 극이단 말이에요. 합격과 불합격이. 그리고 이 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회하고 뭔가 지쳐져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데 따지고 놓고 생각해보면 이 공무원이 됐다고 해서 내가 무슨 세상을 뭔가 다 가졌다거나 아니면 뭐어 뭔가 일확천금을 걸었다거나 뭐 엄청나게 성공한 거 그건 아니야. 사실 그건 아니야. 사실 참 웃긴 게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 주변에도 공무원 붙으신 분들 있어요. 근데 참 웃긴 게그 붙어서 이제 얻는 그 성취감이나 어떤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오래 못 간대요. 그렇게 오래 못 간대. 많이 오래 못 간대요, 사실. 그리고 막 돈이 그렇게 많이 벌고, 그 생각이 든대. 내가, 와, 이 고생하려고, 이돈 벌려고 이렇게 내가 참, 막 공무원 가면 주말 보장되고 칼퇴근 되고 이렇게 될줄 알았는데, 칼퇴근 될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구나. 그리고 내가 들어간 말단이기 때문에 어디가 쓴소리도 못하고 말 조심해야 되고,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말 조심해야 되고, 술 먹고 사고 치면 더안 되고, 맞죠? 혹시나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모가지 날라가고 그런 걱정 때문에 오히려 몸을 더 많이 사려요, 일반 사람들보다. 특히 뭐 경찰이나 소방 쪽은 더 많이 사려요. 특히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경찰 공무원들은요, 자기 일할 때 경찰의 신분을 밝히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뭐라고 하냐, 백수라고 그래. 백수. 일반 기업 땡겨. 내가 그러니까 떳떳하게 주변 사람들, 나 어느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 이렇게 딱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경찰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가지게 되면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아, 전마한테 괜히 내가 뭐 돈띵 까먹은 거 있으면 괜히 얘기했다가 전마한테 뭐 쇠고랑 차는 거 아니야? 수갑 채우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무단, 저기서 내가 무단횡단을 봤는데 혹시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가태료 해가지고 씨 딱지 끊으러 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저 길가에 잠깐 갓길에다 차를 대놨는데 저 녀석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저기 차를 대놓는 걸 알고 이 녀석이 근무 중에 와가지고 갑자기 딱지 붙여가지고 가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게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사람이란 게참 그렇잖아요. 맞잖아, 맞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대로 봤을 때 경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되지만 경찰은 안 돼. 다른 사람은 술 먹고 노상방뇨를 해. 경찰 공무원인데 밖에서 노상방뇨를 해? 그걸 단속해 하는 사람이 노상방뇨를 해? 아니면 술 먹고 이렇게 주사 부리는데, 아니 경찰 공무원, 나라의 민중의 지팡이란 사람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방위를 수호하는 사람이 지금 술 먹고 깽판을 부려? 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불리하단 말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일반인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 경찰 신분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 천지가 다르잖아요, 그게. 많이 다르잖아. 느낌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숨겨요. 경찰은 더 그렇고. 일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어떤 몸을 더 많이 사립니다. 실수하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 맞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시밭길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뭔가 내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도 아니야. 근데, 좀 약간 예의가 좀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공무원도 많이 뽑잖아요. 공무원을 많이 뽑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단 말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를 하겠죠. 지금 21만 명이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30만 명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응시, 그니까, 채용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지원자 늘어나요. 왜냐면 사람들이 뉴스를 안 보지 않는 게,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안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으려야 주변에 가다, 야, 이번에 많이 뽑는다 하더라. 아, 이번에 기회인 것 같은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공무원 채용을 많이 한다 하더라. 내가 안 들으려고 해. 주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맞잖아요. 아, 이번에 많이 뽑네. 네이버에서도 보면 메인 기사로 이번에 공무원 채용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딱 뜨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우스 커서를 딱 클릭하게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나도 모르게 손바닥, 엄지손가락으로 이걸 딱 클릭, 딱 터치하고 있네? 그럼 나도 보게 되잖아. 보면서, 야, 아, 지금 직장도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한번 지원 좀 해봐. 한번 걸어봐.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 한둘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에이씨, 뭐씨, 남자라면 일단 지르고 보는 거야. 아니면 여자라면, 그래, 이번에 내가 신문 탈출에서 유일한 기회야. 하면 이렇게, 너도 나도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물론 뭐다 같이 이렇게, 다 시창 집어치우고 이렇게 사표되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뭔가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1만 명이겠지만, 내년에 시험 볼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거나 말이지. 30만 명. 저는 내가 봤을 때 30만 명까지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지.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국가 낭비입니까? 따지고 보면. 맞잖아요. 만 명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30만 명, 나머지 30만 명 가까이 온 사람들은 직업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 상당히. 교재비, 만약에 방값, 방을 잡으면 고시원방, 도서실 값, 세기 10비, 뭐, 담배를 피우면 담배도 들어가죠? 이런 거 무시 못 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겠죠. 그럼 부모님이 집이 잘 산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돈을 벌려도 뭐, 눈치는 보이겠지만, 그래도, 뭐가, 가계에 대해서 뭔가, 가계가 힘들어지진 않죠. 근데 일반적인 어떤 공무원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넉넉하지가 않아. 살림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없는 돈 있는 돈막 쌈짓돈 해가지고 부모님이 막돈 준단 말이에요. 막 아니면 그 자식 그 뒷바라지 한다고 오히려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많이 뽑게 되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그냥 좋은 점이라고. 좋은 점은 일단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입주 경력이 많아졌다는 것, 더 많이 들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데 나쁜 점이라고 보면, 일단 더 많은 사람들을 나고자를 만들어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승호인님 어세요? 물론 내가 붙으면 그만 얘기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절대적인 다수가 인책 나고자를 만드는 시험이에요. 공무원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뭐 공무원 하면 바로 이게, 물론 제일 현명한 사람은 딱 공무원 수험 기간 딱 정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딱 보따리 싸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3년까지만 딱 3년까지 해야겠다. 딱이 악물고 이렇게 딱 나오면 정말 그게 정말 다행인데, 그나마 3년 까먹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인데, 아, 나이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생각하고 손가락 털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손 털고 나오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왜냐? 보상증을 제공을 하거든. 생각해봐 여러분. 3년 동안 아무런 소득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취업선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불리한 거야. 왜냐? 다른 사람들은 졸업하자마자 뭐 자격증도 땄고, 싱싱하단 말이에요. 내보다 나이가 훨씬 더 어리고 스펙도 좋단 말이야. 그리고 이력서 쓰는 동안에 다른 애들 자격증 쓸때 나는 3년 동안 공백이 생겨. 그러면 면접관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서류는 통과했어요? 서류는 통과했어요. 서류 통과했으니까. 면접관이 서류 보면서, 참가번호 153번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뭐, 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놀았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분명히 물어봅니다, 이거는. 사기업 면접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기업 면접 보신 분들은 물어봐야 맞죠?
어느 단체에 뭐 봉사활동 가셨네요. 150시간 했네요. 아니 자격증 이거 땄네. 사기업 면접 보신 분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다 물어보잖아, 맞죠? 그러면 유독 틀려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서류 통과된 거지? 그 물어봅니다. 일부러 떠구려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난해한 거 물어봅니다. 자네는 2012년부터 15년까지 뭐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저는 사실 그 기간 동안 공무원 수험을 준비한다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면접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은 뭐냐? 판단은 뭐냐 하면 물론 아이고 뭐 열심히 하셨는데 뭐 여기라도 왔으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건 당신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네요. 준비성이나 손실성에서 당신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남들이 지금 면접 보는 사람들이 내세울 게 별로 없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불리야. 3년 해서라도 불리하단 말이야. 그리고 3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내가 한 시간이 아깝잖아요. 한 노력과 시간이 아까운데 이미 3년까지 지나가 보니까 너무 까마득한 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뭐 백이 있어가지고 인맥이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이제 뭐 어떤 채용 어떤 공고를 봐가지고 원서를 넣어가지고 하는 입장이나 엄청 불리하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불리하면 까마득하다. 그거 이제 서류에 어떤 넣어보지도 않고 면접 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자체가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한게 있는데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이렇게 마음먹게 돼요. 다시 그럼 다시 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또뭐 1년에 끊을 수 있나? 그게 아니에요. 4, 5년, 5년, 6년에 가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6년 동안 내가 불합격해버리면 그동안 들어간 그동안 들어간 교재비, 밥값, 뭐 고시원값, 독서실값만 6년째 해봐요. 얼마인지. 한 달에 10만원씩만 잡아도 돈이 720만원입니다. 돈이 720만원이야. 고시원, 한달 반값 40만원. 1년이면 480, 500만원이죠. 6년 해보시죠. 3천만원입니다. 그돈 모아도 웬만하면 원룸 전세 괜찮은 거 들어갈 수 있어요. 대구 기준으로. 그돈 적금 넣어서도 돈이 얼마야? 맞잖아요. 만약에 내가 일반 직장 뭐 중소기업에 하더라도 뭐 탄탄한 데서 내가 참고 버티고 해가지고 막 6년 동안 했으면 대일이 달았단 말이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진급이 빠르거든요. 막 6년 해가지고 내가 인정받았다가 만약에 운이 좋으면 과장까지 될수 있는 거야. 중소기업은 좀 진급이 빠르니까. 만약 중견기업에 들어갔으면 대리라 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직함이 올라가지고 연봉도 받으면서 내차 굴리면서 만약에 그냥 좀 대기업 아니더라도 내 능력과 맞춰가지고 어디 취업이라도 했으면 뭐 그렇게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그 월급 쪼개가면서 돈 모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된차한대 뽑는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자금이나 조금 마련하면서 나름 좀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거단 말이죠. 근데 공무원 해버리면 반대가 돼버리는 거야. 완전히 다 반대가 돼버린 거야. 돈은 돈대로 나갔지. 이러는 것도 없지. 원서 서류가 나이 꽉 차가지고 안 되지. 악조건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엄청 늘어날 거 말이야. 엄청. 그만큼 채용인이 많아지, 그만큼 많은 사람 지원하게 돼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낙오를 하게 돼요. 그 낙오를 한 사람들 현명하게 판단해가지고, 아, 이건 내 공무원 운명이 아닌 것 같아. 되게 손 털고 나오면 되겠지만, 대다수가 못 털고 나온다는 게, 이게 너무 현실적인 거죠, 이게. 너무 잔인한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 가볍게 봅니까? 더 내동댕이 쳐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잘 생각해야 돼. 그냥 맘 가는 거라고 함부로 이렇게 담그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담가버리면 내 허리까지 차는 건 순식간이란 말이죠. 정말.
저는 공무원 많이 뽑는 현재 정책에 대해서 좀 저는 약간 반기를.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는 훨씬 많은 사회적인 낙오자를 양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거 근데 첫 번째 확실한 거야, 이거는.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도 20만 명이 지금 낙오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95% 이상을 낙오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5%를 붙여주고 95%를 그냥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돈 낭비 해버리는 거잖아. 맞죠? 두 번째는 뭐냐? 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조직이라는 거는 뭐냐? 공무원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말이죠. 그 조직이 커야 될까? 아니면 작아야 될까? 그 생각 해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무원이 그만큼 많이 채용이 돼야 되면 그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 여러분, 공무원은 많이 채용하게 되면 한 건물에서 그 좁디좁은 방에서 같이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을 막 3,000명 넘게 채용한다고 하면 그 3,000명 그냥 손가락만 빨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이나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3,000명을 뽑아야 된다 치면 경찰서를 몇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찰서 건물을 치안이 부족한 지역에 경찰서를 설립을 한다거나 지구대를 건물을 짓는다거나 치안센터를 만든다거나 맞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그냥 뭐 밖에 내놓을 수 없는 거잖아. 똑같이 어떤 같은 시설 안에서 뭐 기동대 건물, 지구대 건물, 그거 다 지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한단 말이죠. 그만큼 그 3천만 뽑을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할수 있는 뭐 순찰차. 여러분 순찰차 돈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순찰차 하나 만드는 4천만 원 들어요. 4천만 원. 참 똑같은 것 같죠? 순찰차 하는데 똑같은 것 같죠, 여러분? 순찰차가 아닙니다. 순찰차 그 GPS랑 그 추적 장치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돈 1,000만 넘게 들어갑니다. 그게 세팅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럼 3층 뽑으면 그 순찰차가 못해도 한 2, 300대 필요하겠죠? 그럼 돈이 얼마야? 4천에 10억 든단 말이죠. 원래 썼던 거 계속 쓸수 없는 거잖아요. 기왕 또 새초 뽑아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사이카 여러분 아시죠? 그 순, 왜그 큰데 교차로 가면 사이카 와가지고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이카 한 대가 오토바이가 1,500만 원이에요. BMW 그냥 오토바이 아닙니다, 그거. 그거 사이카 몰고 싶어가지고 경찰 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웃긴 게그 사이카 몰고 싶어. 그 오토바이 보통 오토바이가 아니거든요. 그 오토바이 한번 몰고 싶어가지고 경찰 지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이카 오토바이도 엄청 많이 늘려야겠죠. 지금 있는 오토바이 뭐한대 가지고 10명 탈수 없는 거잖아. 그 숫자에 맞게 오토바이 늘려야 된단 말이죠.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그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지구대나 경찰서나 부서나 맞죠? 그 사람들 할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 안 그렇겠어요? 그럼 건물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 정부에서 돈 나올까? 우리도 호주머니에서 나오겠죠?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월급 가출해가지고 돈 내겠어요? 덩어리가 커지면요, 그만큼 부담이 정부에 대한,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덩어리 커지면. 그 사람들이 월급 쪼개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들의 몫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더 많이 증가하는, 이제 우리들의 몫이란 말이죠. 우리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걸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이 된 입장에서도 점점 공무원은 많이 뽑는 대신에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혜택에 대한 권리를 조금 조금씩 칼질을 할 겁니다. 지금도 칼질을 좀 많이 했는데 더 칼질을 할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예산은 정해져 있고요. 정해지는데 이걸 1,000명이 난갈라 먹는 게 1,500명이 난갈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명당 100만원씩 난갈라 먹는 거를 1,500명을 난갈라 먹어야 돼. 그러면 30만 쪼개가지고 나는 각치 난갈라 먹겠죠. 과연 그만큼 뽑는 만큼 정부 예산도 그만큼 지원해줄까? 지원해주면 우리가 또 세금 또 많이 걷어야 돼.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세금 걷은 것도 엄청 억울하잖아. 아깝잖아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쪼개겠죠. 그러면
원래 100만 원 받던 사람, 원래 성과가 100만 원 받던 사람 70만 원 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거 좋아하겠냐고, 반기하겠냐고요. 반기하지 않겠죠. 왜냐? 나야 지금 돈 받는 입장이죠. 걔네들 돌아버리면 우리가 받던 돈을 혜택을 걔네들한테 서로 농갈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뭐 성과금이나 뭐 업무 활동비, 업무 추진비로 나왔던 돈을 원래 10만 원 나왔던 거 5만 원 쪼개야 되고, 밥값 나왔던 5천 원 나왔던 3천 원 쪼개, 3천 원 나눠야 되고, 이런 현상을 발생해 합니다.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많이 뽑으면서 똑같은 어떤 임금과 복지와 연금과 이거 똑같이 하겠어요? 똑같이 하려면 우리 주머니만 더 많이 나가요. 똑같이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그 돈을 나눠야 돼요. 나누면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아니 공무원은 투잡을 뛸 수가 없어요. 공무원은 왜 투잡을 뛸 수 없냐면 그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자면,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두음자 땄는데 영비청 정품직이라고 있어요. 영비청 정품직. 경찰 공무원은 세 개가 들어. 제어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영비청 정품직. 영. 영리행위 금지 의무 위반. 영리행위 금지, 영리행위 금지 의무. 비. 비밀 엄수의 의무. 청. 청렴 결백의 의무. 정. 정복 착용의 의무. 품. 품위 유지의 의무. 집. 집단 명령 위반. 집단 명령 금지 의무. 여섯 가지. 이 기본 공무원의 의무예요. 여기서 경찰 공무원은 세 개가 더 들어. 제어지. 제복 착용의 의무. 아, 정은, 아까 잘못 얘기했네. 정복 착용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 정치적 중립의 의무. 제어지. 경찰은 여기 세 개 더 들어. 아홉 개 들어가는 거죠. 경찰은. 제복 착용의 의무. 허위보고 금지의 의무. 지휘권 남용 금지의 의무. 아홉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공무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섯 가지 지켜야 돼요. 그 여섯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리행위 금지 의무.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은 본인이 임하고 있는 근무, 그러니까 직무 이외에 다른 것을 겸직하지 못한다. 이게 영리행위 금지 의무. 다르게 말하면 관련해서 겸직 금지 의무예요. 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종사하고 있는 그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경하지 못합니다. 근데 야매로 하시는 분들 있죠. 야매로. 그러니까 칼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면 칼질을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다 똑같이 받으면서 그 많은 사람도 다 어떻게 다 수용을 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연금에 또 한 번 칼을 댈 가능성이 높아요. 연금 지금도 연금을 이 줄어들었는데 더 칼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공무원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연금이에요. 연금입니다. 연금 때문에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연금 때문에. 월급은 좀 그렇죠. 받아도 좋으니까 연금만 좀 나와라. 근데 연금을 또 칼될 가능성이 높아요. 칼될 가능성.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힘들게 고생해서 들어왔는데, 힘들게 고생해서 진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남들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고시원에 갇혀가지고 맨날 책만 보고 맨날 무릎 나온 추리닝에 물타기 끼고 맨날 세상이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르고 맨날 그렇게 진짜 청춘을 바쳐서 내가 어떻게 붙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르게 복지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또 괴리가 클까. 이런 게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깊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거 파고드는 것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 맞죠?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이게 우리가 미래에 처할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 저는 해봤으니까 아는데, 사실 너무 희생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너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공무원 신분이라는 게 참아야 되고 덜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여기 사기업이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힘든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힘든 내가 일을 한 만큼 보수를 받는다는 것 자체에 의의 늦이고요. 정말 내가 죽은 만큼 힘들다. 죽은 만큼 힘들다. 그게 아니면 지금 현재 자는 직장에서 충실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들어가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요즘 공무원들은. 사실 정말 여러분 공무원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공무원이란 직업 자체에 고학력자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공무원이 무슨 엄청나게 머리 써야 된다거나 엄청나게 일을 창의적으로 한다거나 테크니컬적인 거 한다거나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무원 하는 일을 다 보면요 우리가 충분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야. 구청에서 구청에서 뭐 주민등록등본 그 자기들 일일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었겠어요? 프로그램 다 있는데 그냥 검색만 해가지고 이 사람 검색하고 돈 받고 뽑아주고 도장 찍고 끝이잖아요. 뭐가 있어 이게. 저 운전면허증 이거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으러 왔어. 왜 주민등록증 받으러 왔지? 서류 신청 검색 이름 검색 동일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일단 바로 지급이 안되니까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해주고 30일 뒤에 찾으러 오라고 하고 요금 5,000원 받고 기록해놓고 뭐 더 있어. 이게 뭐 4년째 나와야 될 만큼 엄청나게 뭐 일을 힘들게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고퀄리티의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 사실. 근데 이런 일을 하려고 10년 동안 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도 있지. 그게 한평생 교육하면서 돈은 돈대로 이렇게 교육비 갖다 바치고 학원도 엄청나게 많이 다녔는데 그런데 들어가기엔 놓치기 너무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 여러분. 물론 직업이란 귀찮도 없고 하물며 내가 이걸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정말 안 맞는 거야. 고학력자들이 4년제 보통 4년제 나왔는데 맞지 보통 전문대 나오면 고학력자예요. 그냥 기본적 고학력자 맞잖아. 물론 우리가 했던 건 전공이 있는 걸로 취업하기 힘들고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요쪽으로 취업을 바꾼 건 그거는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한데 사실 막상 들어와 보면 내가 4년제까지 나오고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 충실하게 다니고 학위도 따고 내 전공에 대해서 남부럽지 않게 졸업을 해가지고 물론 이쪽으로 왔지만 야 참 평생 내가 씨 도장 찍어주고 씨 도장 찍어주고 민원 발생하면 민원 발생하면 민원 사람들 상대해주고 욕먹고 씨 서지 던지고 막 일이라는 게 정말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뭐 무조건 좋은데 나와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안 맞는 거란 말이죠. 사실 상당히 안 맞는 거란 말이죠. 정말 이게 좀 현실이 안타까워요. 사실 저는 그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고 싶은데 정말 자기가 그 확실한 공부 방법이 없으면 저는 솔직히 거기 발을 담그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자기가 하는 일이 크게 뭐 여러분들이 뭐 사회적으로 뭔가 비난을 받는다거나 부끄럽지 않는 일이 아니면 저는 그냥 꾸준히 정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좀 많이 챙겨줘야 되는데 사회가 거기에 어떤 미치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구심점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기가 솔깃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빠져들고 해가지고 인생을 낭비한다거나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이미 시작하시고 그 공부를 하신 분도 어쩔 수가 없지만, 사실 이쪽 길이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잔인하고, 절대적으로 낙오자가 나오는 루트잖아요, 맞잖아요. 반이 붙고 반이 떨어지면 난 그나마 좀 낫겠어. 반이 붙고 반이 붙는 것도 아니고, 반이 붙고, 나머지가 낙오자가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낙오자가. 이거 누가 보상해주지 않잖아요. 이거 내가 뭐 공부했다고 해서 막, 아, 누가 이해해준다. 절대 이해 안 해줍니다. 사회라는 데 절대 이해 안 해줘요. 오히려, 나고자 취급하죠. 어? 아이고, 그렇게 나이 먹고 공부해가지고, 어? 부모님 얼마나 속을 썩였을까? 어? 어? 나이 들고 군대 갔다 오고도 학교도 졸업했으면 이제 부모님의 어떤 둥지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살 꾸밀 해야지. 이거는 살지도, 부모님한테 계속 앵겨가지고 용돈 달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물론 자기 속마음은 그게 아니겠지만 세상이 보는 눈은 상당히 냉혹합니다. 정말 정말 냉혹해요. 제가 느껴본 상당히 냉혹합니다. 그거 일일이 다 기억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함부로 이렇게 뛰어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